청년 모두의 자립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나눔 플랫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평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탈가정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자립의 중요한 논의 속에서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하고 참여하게 해야 하고 경험과 체득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종종 많이 겪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7%밖에 안 됩니다. 취업률만 낮은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도 훨씬 낮습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청년 패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중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도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이고요. 시설에서 살았던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당당히 오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립을 하는 걸 사회적 자립의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립준비 청년을 바라봐 주실 때 특별한 특이한 친구, 특별한 친구라고 바라봐 주시기보다는 그냥 저 친구는 보육원이 집이었고 저는 그냥 가족의 한 형태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청청모는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고요. 그 안에 젊은 기부자들의 모임이 바로 청청모이고 청년들을 돕는 청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립하는 것이 쉽고 너무 어렵더라도 그거는 청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조금씩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달장애 그리고 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와 이러한 주거공간이 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장애 청년들이 자립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탈가정 청년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들에게도 이제 관심이라든지 인식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고립 청년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지랑 지원 정책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것 같고 또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탈가정 청년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청년을 주제로 해서 청년의 자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게 너무 반가웠고요. 이런 자리들을 마련함으로써 사람들하고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